저희는 지금 판교의 투썸월드 빌딩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회사고, 원래 저희 전신은 이제 블루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공장보다는 건물 자동화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IT 쪽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 중에 2015년부터 저희들이 드론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부서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2018년에 이제 드론 전문 기업으로다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저희는 그 산업용 드론에 일단은 처음부터 초점을 맞춰서 산업용 드론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솔루션, 뭐 기타 하여튼 산업용 드론을 그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발을 하고 향후에도 이제 그런 걸 공급하는 사업으로 키워나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이제 원래 산업용 드론이라면 드론을 일반적으로 드론 완성 기체를 이제 파는 거로 이제 많이들 상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산업용 드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완성 기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 장비, 그다음에 요소 장치,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그 완성형 기체 업체한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형태의 기체한테 걸맞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장치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희의 주 업무의 영역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용 드론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비과시권 영역에서, 그 다음에 주어진 미션을 자동으로 오토노무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그런 영역이라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행 장치, 이게 비행 제어 장치라고 해서 FC 또는 FCC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개발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무 수행을 위한 또 특별한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런 미션 컴퓨터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고, 물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하는 그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시스템의 그 안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솔루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내용이 저희들의 이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론 시장은 사실은 이제 산업용 드론이기보다는, 산업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드론이기보다는 그 합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용 드론, 그다음에 사진 찍는 드론 뭐 이런 류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키워왔다면, 향후에는 이제 정말 산업의 비즈니스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드론들이 아마 이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들이 이제 점점 커져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예측 아니면 뭐 실적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반으로 지금 작년까지 매출이 한 11억 정도 가까이 했고요. 올해는 사실 이제 살짝 그 뭐 이런 코로나 산업이, 아니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때문에 조금 목표치는 안 될지만, 어쨌든 안 될 것 같지만 한 12억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 관심들이 옛날에 없었던 이제 산업용 드론에 관련된 그 영역에 그 관심들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그 시범 사업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은 생각보다 많은 그런 매출들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격적인 매출이 아니라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한 그 완성기체 업체들의 시범 사업들, 이런 것들에 필요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매우 큰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은 IT 쪽에 매우 가까운 영역을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영역, 기술적인 영역이.
근데 저희들이 하는 영역이 그쪽 영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IT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가 사실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판교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보드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쪽에 관련된 개발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코업을 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죠. 아마 일반 항공기였다면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텐데, 저희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그 집중된 그 우리만의 영역이 있으니 그거에는 이제 판교의 어떻게 보면 입지가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